말이 바뀐 것 때문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. 나중에 사연이 왔는데 굉장히 신세대 어머니가 있었대요. 되게 막 젊은 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어머니한테 인터넷 막 채팅도 뭐 좀 하고 막 이러시는데 승가란 말이 나온 거예요. 승가. 네,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말을 거꾸로 하잖아요. 가슴을 이제 승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어머니가 이거를 이제 딱 알고 나서 옷을 사러 가셨어요. 어떻게? 옷을 사러 가셨는데 좀 볼륨이 있으셨나봐, 어머니. 글래머셨대요. 눈매가 너무 예쁘세요.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가 뭐 승가가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방류가 좀 커서